자,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봐. 자, 본인 소개. 네, 본인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아, 누구세요? 전 성주 하북대에서 하북대에서 놀던 여자예요? 아니요. 그럼요. 네. 그냥 독립하고 있는. 독립을 해요? 네. 아, 그렇군요. 아니, 지금 우리가 해방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독립을 해? 응? 아니, 뭘 독립하는 거예요? 예? 아니, 뭐 부모님이 일단 통금 같은 게 심해서. 아, 아예 그냥 프리하게 살려고 나와버렸구나. 예. 독립이 아니라 뛰쳐나온 거네. 맞아요, 맞아요, 아, 근데 제가 경찰서를 가서 만약에 25살짜리를 가출 신고를 내잖아요. 그럼 접수를 안 받아줘요. 성인은 안 받습니다. 그렇죠. 이유가 뭐냐? 분가래, 분가. 집 나간 걸 분가라고 그래. 20살 넘으면. 그 본인은 당당하게 나오라 해도 돼요. 괜찮아요. 네. 네, 부모님 속상해 하겠지만 뭐 괜찮아요. 네. 자, 그래서 나와 보니까 어때요? 분가를 해 보니까. 일단 외로워요. 솔로니까. 네, 그리고 솔로니까 외로운 건지, 집 나와서 외로운 건지 어느 쪽이에요? 집 나와서? 저쪽을 보고 얘기하세요. 저쪽. 아, 저쪽이요? 네, 거기. 네. 네. 혼자라서 외로운 거예요? 집 나와서 외로운 거예요? 그런 거보다 뭐 먹을 때 시키면 항상 2인분 이상이니까. 먹어줄 수 있어요. 두 번째. 외로워요. 돈 낼게. 아, 돈까지 내준대. 현찰 야, 이렇게 많은 버스를 갖고 있다는 건 행복한 거 아닌가요? 네, 근데 막상 그러네요. 전화하면 아무도 안 와. 그렇더라고. 내 해봤어. 전화를 안 하는 거지. 이제 앞으로는 저기 저 친구를 불러. 친구. 네, 아, 친구를 불러. 이제 앞으로 친구. 친구. 친구가 여기 혼자니까. 짜장면을 시켜도 또 2인분 시켜야 돼. 방법이 없어. 제일 좋다, 나한테는. 가게를 불러서, 군만두. 가게를 불러서 내가 돈을 내면 되잖아. 괜찮네. 야, 후원자도 있고. 오, 제대로네. 역시. 로드리더는 당첨금 많이 남았어. 역시 여자는 이쁘고 봐야 돼. 이쁘니까 뭐 설해준대. 근데 우리 맛집 멋집 모임 할때좀그 나이 드신 분들, 여자분들 나오니까 다 도망가던데. 도망가지 않습니다. 안 도망갑니까? 끝까지 그냥 자리 지킵니까? 오, 이쪽처럼 돈도 내줍니까? 시간 돼서 가더라고. 돈은 안 내죠. 네, 좀 약하죠, 돈은. 네, 자, 이쪽 언니가 돈 내십니까? 아, 역시 돈은 약합니까? 네. 오늘은 내줬습니다. 아, 오늘은. 네, 아, 오늘은 번개 주최자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어요. 네, 자, 청주 맛집 멋집 가입하지는 얼마 됐어요? 한 1년 된것 같아요. 1년? 네. 와우. 저보다 오래됐어요. 오래됐네. 1년 되셨으면. 자, 맛집 멋집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해보니까 몇 번이나 나왔어요? 어떤 게? 몇 번이나 번개가 됐든 모임이 됐든 몇 번이나 나왔어요? 아, 번개는 한 3회, 4회 나온 것 같아요. 네, 3회, 4회. 그리고 정규 모임. 정모는 가고 싶었는데 또 이제 독립하니까 월세 걱정해야 되니까. 제일 독립한 문제가 월세야. 예, 네, 그래서 일 때문에 봉사는 자주 못 갔던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번개만 주로 참여하시고. 예. 얻은 게 뭐예요? 가입하니까 뭐가 좋더라? 그냥 두루두루 친해지는 거. 사람이 그리워서. 예, 말할 수 있는 거? 사람이 그리워서. 혼자 있으면 말을 못 떠들어. 맞아요. 혼자 떠들으면 미친 줄 알아. 맞아. 그 맞아요. 심정은 내 이해예요. 네. 자, 그래서 청주 맛집에 가입하니까 대화할 수 있는 벗들이 많이 생겨서 좋다. 네,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네. 모임 자체가 맛있는 데만 가잖아요. 네, 먹는 것보다 말하는 게좀 저는. 이야, 외로움을 너무 많이 타는구나. 네. 저를 보지 마시고 앞을 보세요. 아, 네. 아, 어색해요. 네. 아, 앞을 보고 하세요. 앞을 보고. 네. 자, 그리고 자, 오늘 여기 와서 또 친구도 만났어요. 네. 앞으로 좀 많이 좀 괴롭혀 주세요. 네. 네. 저 친구도 외로운 사람이야. 좋다. 좋네. 좋아요. 자, 우리 영화 사랑님도 외로운 분이야. 맨날 여기 와서 혼자 먹고 가. 아, 잘생긴 거로 밀린다고 지금 생각하시네. 돈을 내준다잖아, 이 사람이. 이 사람도 깨야지, 그러니까, 우리 영화 사람이 또. 자, 불러줄 노래가 뭐예요? 아, 인연이야, 이선희의 인연. 오, 쉽지 않은데, 이 노래도. 굉장히 어려워요. 자, 청주 맛집 멋집에서 대화명이 뭐예요? 과자예요. 웬 과자? 뭐, 구름 과자? 그냥 좀 부르기 쉽고 네. 딱 한 번 들으면은 딱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해서 귀여운 거 좀 하려고. 아니 스낵으로 바꿔야겠다. 죄송합니다. 아니 뭐 스낵보다는 과자가 낫긴 한데 발음상. 네.
과자나인데 어떻게 과자라고 생각했을까? 귀여운 게 뭐 그것뿐만이 다른 것도 많은데 고양이도 있고 뭐 멍멍이도 있고 뭐 많은데 왜 과자야 먹는 거로? 그건 너무 오그라들고 수상호? 많이 쓰는 언어긴 한데 막상 아이들은 잘 안 쓰니까 안 쓰죠. 네, 그래서 아, 누가 써? 과자라고 누가 할 줄 알았어. 오, 과자라고 썼군요. 야, 톡톡 튀는 아이디어 괜찮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아니, 깜찍해요 보니까. 네. 응. 자, 남자친구는 없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외롭다는 거 보니까. 아, 있어요. 근데 왜 외롭디야? 응원하지 마. 돈 안 낼 거죠? 어. 돈 안 낼 거죠? 안 나타날 거죠? 전화해도. 아, 우리 끝까지. 예. 고지식해요 이렇게 좀. 이런 분이 그냥 끝까지 가는 거야 그냥.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그렇지, 그렇지. 남자는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돼. 그게 남자야. 응. 자, 자, 남자친구 있는데 몇 년생 했어요? 몇 년은 아니고요. 3시간? 아니요. 그럼 한 131? 131? 네. 아, 젊은 친구들은 날짜로 얘기하더라고. 이렇게 날짜로 헷갈리게. 네, 3, 4, 12에다가 4개월 10일 됐네. 4개월 10일 됐네. 아, 계산하기 힘들어 죽겠네 아주. 날짜 시기가 더 힘들지 않나? 네? 날짜 쉬는 게 더 쉬워요? 네, 저는 그래요. 네, 젊은 친구들 다 날짜로 얘기하대. 우리는 달로 얘기하나 연으로 얘기하던데. 네, 자, 불러줄 애가 이선이 인연이라니까 한번 가보자 했는데 노래를 못 부르면 여기 벌칙이 있어요. 네. 아세요? 때리는 거예요? 아니, 노래를 못하고 뭘 때려. 맞는다면 몰라도 누굴 때려. 아유. 노래 못 부르는 것도 환장해 죽겠는데. 자, 벌칙이 있습니다. 노래를 못 부르면 어떻게 한다? 술을 쏜다. 입막으로 한다. 술로. 술 한 병씩 돌려서. 길을 괴롭혔으니까 하나씩 줘야 돼요. 네. 자, 이선이 인연. 자, 박수 한번 칩시다. 네, 박수. 네. 아, 민망해. 다시 보게
몇 점이요? 90점이요? 어. 말도 안 돼. 아니 내가 한 게 아니라 거기서 올라오잖아요. 잘한다고. 오. 야. 잘하네. 이렇게 올라왔어요. 아니, 야, 예상 바뀌죠. 그죠? 노래 잘 불러요. 아, 원래 잘 불러요? 어, 어디서 알았어요? 노래방에서 봤어요? 그냥 느낌이. 느낌이 잘할 것 같아요. 오. 90점이 넘으면 앵콜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앵콜. 네, 왜요? 민망해요. 이선희 씨랑 똑같은 부분도 많이 있지 않나? 엄마가 이 노래를 좋아해서 네. 엄마가 들었을 아니, 부르셨을 때 네. 되게 좀 슬펐어요. 근데 지금 되게 떨어서 많이 못 부르는데 아 근데 유명하다. 처음이네. 자 어쨌거나 첫 번째 90점 맞기 쉽지가 않은데. 자 그럼 아, 하나 더 해야 됩니다. 90점 넘으면 무조건. 그렇지 이선희 노래로 계속. 네. 아, 네. 어,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네. 아 남자친구예요. 남자친구. 아 남자친구 온 거예요? 네. 찾아온 거예요? 오 응원해 줘야 되겠네. 이야 응원해 줘. 앵콜 나왔어. 앵콜. 야 점수가 앵콜 나왔어요. 야 이게 웬일이야. 야 억울하더라요. 자 그러면 뭐라고요? 추억의 책장을 넘기면 할 수 있어요? 아니 못해요. 못했는데 네, 그만 하고 싶어요. 추천곡이었는데 민망해서 못하겠어요. 네, 자 그럼 이선희 노래 중에 또 아는 노래 뭐 있어요? 아, 없어요. 이거 맞죠. 그럼 다른 노래. 자 다른 가수 빨리. 아 저 안 부를래요. 아 친구 왔는 남자친구 왔는데 앞에서 안 하는. 안 할래요. 안 할래요. 아, 왜 그래요 왜? 자 응원 좀 해줘. 응원 좀 하나 좀 하라 그러세요. 아니 아. 남자친구 와서 부끄러워서 못하겠대. 제발. 예? 하나 좀 하라.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아니 거기서 박수 한번 좀 빨리 하라 그래요 빨리. 자 빨리 해, 빨리 해, 빨리 빨리 빨리. 아 여기서 스톱이에요? 에이, 진짜로? 에이, 스톱. 안 돼요. 지금 네티즌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아 스톱이에요. 스톱이에요? 오 단호하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본인이 거부하네 거부. 어. 아, 아 한 팀당 하나밖에 안 됩니다. 네 한 분밖에. 네. 네.